오늘은 내가 좀 민감한 얘기를 할게. 뭔데? 오늘 우리 막방이 될 수도 있어. 왜? 민감하니까. 재용이 형 이야기. 검찰이 이제 부속하겠다고. 왜 그런지 알아? 자세히 몰라. 근데 이게 주식 이야기면서 정치 이야기야. 어저께 누가 뭐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경제신문의 주필 아저씨가 이제 동영상을 찍었어. 삼성물산이 합병했어, 예전에. 2015년도인가? 제일 모직하고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그게 정당했다.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쟁점은 검찰 쪽에서는 일부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서 제일 모직하고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했다. 본 거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어? 그냥 합병한 거다. 그런 거 나쁜 일한게 없다. 이거야. 약간의 이게 배임의 소지랄까?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거. 이건데 그 주필 아저씨의 논리는 그거야. 그때 당시가 삼성물산이 아주 안 좋아지는 시기였다. 제일 모직이 엄청 좋은 거였고 오히려 이게 좋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뭐 하는 회사야? 레미안이라고 건설. 그게 이제 매출 볼륨이 컸어. 레미안이라고 들어봤지? 그 아파트 브랜드야. 근데 그 아저씨 이제 논리는 그거야. 그 삼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엄청 넣어가지고 이게 돈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이 그 레미안을 엎었다는 거야. 장사가 안 돼서 엎었대. 승계랑 아무 상관없이. 근데 그 아저씨가 평소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 어제 보면 눈동자가 하고 막 이게 막 흔들려. 난그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좌하고 우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 어제 그거 보면서 똑같다.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정의, 소신 개나 줘버려 그런 거. 오늘 내가 삼성물산이 왜 괜찮은 회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 내가 우리 우돌 라이브에서 삼성물산은 이제 아주 괜찮은 회사다, 깔끔한 회사다 얘기했잖아. 나는 삼성물산을 매수한 적이 없어. 과거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삼성물산을 매수를 안 했어. 왠지 알아? 특히 내가 중점적으로 그 전에는 내가 삼성물산을 잘 몰라서 내가 안 했고, 삼성물산을 공부하고 했을 때는 삼성물산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했던 거야. 어떤 거냐면 재용형 입장에서는 제일 모직 삼성물산을 최대한 많이 자기가 장악을 해야 밑에 삼성전자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지분은 얼마 안 돼. 홀딩스 체제로 갈수 있단 말이야. 삼성물산하고 제일 모직을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돼. 원래 이렇게 순환 출자로 이렇게 놨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가 삼성물산 제일 모직을 가장 그 지분을 많이 가져갈지에 대한 거를 했을 거 아니야.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뭐 다른 재벌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회장이야? 아들한테 이제 회사를 하나 좀 지분을 많은 걸 괜찮게 해줘. 그리고 이제 내가 원래 하던 회사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사업을 막 몰아줘. 그리고 내부 거래소도 조금씩 조금씩 티안 나게끔 여기를 점점 좀 키워줘. 거기다가 여기는 IR 응대도 잘해줘. 오면, 어휴, 오셨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성도, 주식시장은 약간 성장성, 퍼 리레이팅이 되거든. 얘는 고퍼를 빡 받게 해줘. 얘는 이제 좀 주담이 벌써 대응이 오잖아? 아니, 왜 왔어? 아니, 왜 왔어? 왜 왔어? 우리 회사 왜 사? 우리 회사. 곧 망하는데. 그렇게 하고 사업부 좀잘 되는 것도 있잖아? 소극적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거 지분이 많잖아. 근데 이건 가치는 있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합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토탈 합치고 난 거에 대해서 지분이 내가 많아지잖아. 이게 보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뭐 터널 파기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내가 재용이 형이 그걸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한다. 근데 우연히 내가 재용이 형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누구야? 재용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재용이야. 내가 삼성 빠야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야. 난 그래서 팬심을 가지고 단타도 삼성전자에서 단타를 쳐. 주식은 뭐다? 팬심이다. 나는 좀 선천적으로 그런 걸 못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게 또 재훈이 형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 삼성에서 고맙다고 또 뭐, 어? 뭐도 좀, 뭐 광고도 좀 주고 할수 있. 넣어도 광고 필요 없고 넣어도.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에 시행사 르네상스야. 건설사 르네상스야. 건설사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왜냐? 이 시행 비즈니스는 집값이 우상향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끔 돼 있는 거야.
땅값이 우상향 할 때 레고지도 엄청나게 돈 엄청나게 버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 있잖아. 집값이 떨어지면서 금융위험해서 사업이 왕창 했는데 이게 역으로 가면 이게 터지는 거거든. 돈을 엄청 벌었지. 우리나라가 제2도 르네상스, 시행 르네상스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야. 지금까지는 상위 건설사 30개 회사 중에서 어려운 회사가 없어. 돈을 그냥 막 퍼 담았다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그 르네상스에서 압도적인 1등 아파트 브랜드가 누군지 알아? 레미안이야. 레미안이 압도적인 아파트 브랜드가. 근데 자기 나랑 아파트, 새 아파트 많이 보러 엄청 다녔잖아. 우리가 집 살 때는 이제 2014년대 집을 샀으니까. 근데 레미안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본 적도 없지. 이상하다. 자이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자이는 많이 봤지. 자이가 2등이거든. 예전에 자이랑 레미안이랑 레미안이 더 앞섰어.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 딱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대림 있고 뭐 이렇게 했어. 지금은 대장이 없어졌네? 합병이 2015년도쯤이었거든. 근데 그때쯤에 그 전에 삼성이 아파트 사업부를 갖다 엎었어. 그냥 자기도 하는 레미안은 전 국민이 레미안 다 한단 말이야. 그 레미안을 사람들 안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이는 지민 씨가 선전하고 레미안도 탑 그 해서 했다고. 광고 선전비를 얼마나 썼겠냐? 그때 당시에 자이의 연간 광고 선전비가 300억이었어. 얼마나 그럼 돈을 몇천억을 갖다 부은 거 아니야. 광고 선전비만 그렇고 그 외에 그걸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또 부대적인 거 하며 삼성물산이 그걸 몇천억을 부었는데 보수의 이 그 브레인이라는 아저씨는 민원인들이 삼성이라는 이유로 괴롭혀가지고 사업부를 엎었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돈이 안 돼서 엎었대. 그 핸드폰은 왜 안 엎어? 핸드폰도 민원 가가지고 이거 삼성 이거 왜 핸드폰 새 걸로 안 봐? 나는 삼성 것만 사는 이유가 사실 AS거든. 사실 진상팀 해준다? 삼성이? 제일 잘해줘. 다른 데 가면 진상팀은 잘 안 돼. 근데 삼성은 벌써 거기서 진상 처리반들이 딱 나와가지고 진상 처리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아파트 중에 아파트 하자보수 민원 없는 아파트 한 군데만 대봐. 내가 주변에 이제 시행하는 형님도 있고 뭐 건설사 뭐 있는데 개그지?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아저씨가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 본인이 웃을까봐. 근데 그걸 보는 개돼지들은 그걸 보고 믿는다니까. 아! 삼성물산이 민원 때문에 이거 엎었구나. 사업부가 삼성물산이 쪼그라들었어. 삼성물산은 그래서 그때는 어떤 회사였냐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가치. 이게 사실 재웅이 형한테는 필요한 거거든. 이게 이걸 필요해. 이거를 최대한 많이 형이 가져가야 돼. 그래 제일 무직 있고 삼성전자가 그래 뭐 민원 때문에 그냥 없는다고 쳐. 근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르네상스야 르네상스. 시행사 르네상스. 망하는 회사가 없어. 왜냐면 리먼 때 다 싹 쓸려갔거든. 리먼하고 막 다 막 그 중견기업들 다 날라갔어. 다 그 빈틈을 갔다가 그래서 자기가 엄청나게 컸거든. 그리고 지방에 IS, 동서, 호방건설, 동원개발 예전엔 그게 다 구멍가게였어. 근데 지금은 다 중견기업 돼가지고 자본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뭐 대한항공을 인수하네, 뭐를 인수하네, 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막 신사업도 하고 막 폐기물 뭐도 인수하고 막 돈이 막 흘러 넘쳐요. 그만큼 주택사업부가 그게 진짜 알짜라니까 돈이 엄청나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부의 구조 내가 그 선생님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 그냥 다 떼돈 버는데 삼성물산만 손 놓고 있었던 거야. 그 왜? 민원 때문에. 너네 삼성이잖아. 너네 삼성이잖아. 와가지고 니네 아파트 한다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민원하지만 걔네들은 삼성이 아니니까 버틴 거고 돈 떼돈 벌어가지고 막 그렇게 중견회사 간 거야. 아니 그랬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물산 소액주주연대가 결성이 됐어. 제일모직 소액주주연대는 결성이 안 됐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아니 삼성물산의 손해가 아니면 그럼 삼성물산은 박수를 쳐야 되고 제일모직에서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입맛에 맞게끔 딱 이게 돼. 합병이 딱 돼. 한쪽은 불만이 생기거든 무조건. 그렇잖아. 딱 그걸 어떻게 딱 맞춰. 불만이 생겨. 근데 제일모직은 조용해. 표정관리해서 그래서 삼성물산도 와 이게 뭐야 이거 니들 어? 우리 물 먹이는 거 피를 토했지 그때 막.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야. 야 정상은 절퇴를 했어. 그리고 그때 외국계 기업 엘리엇인가 뭐 거기서도 외인 기업이 황당한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이제 그 한국인 그 책임자가 그 높은 사람을 내가 또 아는데 엘리엇 그건 영국에서 유학한 사람이야.
근데 외국에서 이런 사태 있을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지.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바로 그냥 처분. 그냥 경영권, 어? 주주들한테 그렇게 손에 입히면 징벌적 배상까지 지금 개박살 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근혜 언니, 근혜 언니는 욕해도 돼. 편해. 왜냐면 이게 사람들 근혜 언니 욕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문제 없대. 나는 주주는 아니었지만, 아, 삼성전자 주주들 참 불쌍하다. 그동안 그게 이미 다 손해보는 상태야, 이미. 그거 이제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손해 어느 정도 한 대 들어간 사람들인 거고, 그 전부터 길게 이걸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던 거야. 그럼 미리 재웅이 형이 만약에, 아, 나 이제 승계 쪽으로 삼성물산 쓸 테니까, 좀 삼성물산을 좀 알아서들 좀 눈치 있게 딱 이렇게 많이 기뜸을 딱 해줬어 봐. 그럼 됐을 것 같아? 그럼 미리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갈게. 그렇게 미리 빠져나갈 사람들만 빠져나가고 그게 또 선반영 됐겠지. 그때부터 확 하면서 거기서 피해자들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는 삼성물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 전부터 데미지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야, 사실은. 그걸 이해를 못해. 보통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 주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데미지를 다 입은 거야. 그 길게 그걸 내가 재산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봤어. 근데 왜 삼성물산 쪽만 왜 소송을 했냐. 필 아저씨는 삼성물산이 더 좋은 거래. 삼성물산 오빠한테 더 그 뒤로 안 좋은 회사고, 제일모직은 이제 앞으로 더 가지고 있는 자회사나 이렇게 더 좋아지니까. 난 이 사람 진짜 경제신문 주필 맞아? 이 결과론적인 이거는, 그건 할 얘기가 아닌 거야. 내가 옛날에 중국 식품포장 그거 있잖아. 공개 매수할 때 내가 그거 반대했고, 내가 그때 주주였거든. 근데 값을 후하게 쳐줬어. 근데 값을 후하게 쳐줬는데, 나는 정당성을 내가 좀 문제를 삼은 거거든. 회사 가치가 이만큼인데 왜 요만큼 주냐. 근데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근데 요만큼 공개매수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나한테 경제적으로 땡큐인 거지. 근데 회사 가치는 여긴 거지. 그러니까 회사가 리스크나 이런 거 할 때는 주주들과 같이 나누고, 회사가 이제 수익이 날 것 같은 거니까 이제 뺏어서 나 혼자 다 먹겠다는 거거든. 내가 그걸 비판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야. 심지어 그 카페장 그 형님까지 무료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 조롱을 하더라고. 어디서 주식하다 손해보고 와서 여기서 막 그래. 나 먹었다니까 나! 막판에까지 내가 끝까지 버텼어. 반은 팔고 반은 이제 끝까지 버텼어. 근데 내가 홍콩 법원까지 가가지고 유상감자 당했거든. 근데 사람들도 유상감자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가 손해보고! 아니 유상감자라고! 유상감자! 아니 소액은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물산 갑자기 뭐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해가지고 주가 막 올라가면 야 누가 손해봤어? 다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다 이익받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멍청한 얘기하고 있어.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암울한 상황 때 사람들 팔고 나가지. 손에 끼치는데 이해됐지. 그 뒤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랬어.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다 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외인들 개박살 났지 이제. 한국의 쓴맛 보고 이제 나갔지. 한국의 가치 투자 베이스 들어와가지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 초창기 옛날에는 있었는데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갈 때는 거의 이제 한국 시장은 외인들은 파생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가지 가치 투자 베이스로 해가지고 된 적이 없다니까. 반기업적인 문화와 이런 투기적인 문화 때문에 회사 동행하고 이걸 내 지분이라고 생각한 애들 와가지고 다 개박살 났어. 다 나 눈물. 이게 조선의 쓴맛이구나. 그러면서 다 나갔어. 거기는 우리서 여기서 단타치고 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액주주들 다 피눈물 흘리고 끝났지.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소액주주들도 반대하고 외국계 회사들 좋은데 걔네들이 멍청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걸 왜 합병을 했냐고. 왜 지금 봐봐. 합병하는 회사들이 있어? 승계하고 뭔가 그런 거 깔끔하게 이슈 없이 합병하는 회사는 보통은 쪼개. 왜냐면 분할 회계가 좀 더 깔끔해. 회사 관리가 요새는 쪼개는 거야. 합병하지 않는다. 같은 비즈니스를 하면 합병을 하지. 근데 전혀 연관도 없는 걸 갖다가 왜 합치냐고. 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재용이 형이 합치는 거 좋아해. 자기는 손해지만 주주들 위해서 합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 그 소액 주주들은 바보다. 그래 치자. 그 외국계 그 엘리어트 그걸 바보라 쳐. 이상한 애들이야. 그럼 제일모직 주주들도 바보네. 왜 반대를 안 해. 걔네들은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필님 반대로면 삼성물산에서 좋은 거라면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는 왜 반대를 안 하지? 진짜 논리적 하나도 안 맞잖아.
그리고 왜 삼성물산만 주택사업으로 엄청 돼? 1등이나 하니까 꾸준히 썼으면 그 번 돈이 얼마야. 거기서 삼성물산이 그 주택사업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애매한 막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브랜드 파워 갖다가 싹 쓸었으면, 왜냐면 같은 품질이면 소비자가 어디 반도 아파트 뭐 그런 걸 할 것 같아. 레미안 할 것 같아. 자기 레미안이야? 자기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 진짜 레미안이야? 자기는 레미안 선호하는 거 상관없어. 삼성이 싫어해 자기 같은 고객을. 왜냐? 너 민원 넣을 거지. 너 민원 넣을 거잖아. 안 하겠어. 난 안 팔겠어. 그걸 한 거야. 이게 논리적인 얘기야? 이게 상식적인 얘기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나는 그런 상황을 다 알잖아. 어쨌든 지금은 다 끝났어. 그때는 합법이었고 지금은 불법이라 해서 막 이제 이슈가 되는 거야. 나는 사실은 재용이 형이 좀 무죄 나오고 이참에 그때 박근혜가 이랬어야지. 이런 우리가 승계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도와주고 해야 안정하게 삼성물산을 33%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홀딩스로. 그게 33% 정도 이상을 매수를 가지고 있어야 경영권이 안정이 되거든. 왜냐면 그보다 떨어지면은 적대적 M&A 이제 공격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해외쪽 들어오고 하면 통으로 날아가면 거의 그 우리나라 그냥 노예되는 거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국가 그게 문제가 있어. 내가 박근혜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준다고 해야지. 어떻게 도와줘? 그래,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삼성물산 주주들 다 개박살 내면서 너 이렇게 해줄게. 말도 좀 주고, 말 따가다. 내가 말 좋아해. 말도 좀 갖고 오고, 돈도 좀 뭐, 우리 내 주변에 친구들 좀 신경 좀 써줘. 그게 맞아? 아니. 그게 맞냐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재웅이 형 같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상속세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상속세가. 이거 지금 삼성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만 회사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 형들한테 다 미안해 가는 건데 지금 그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다 그 고민이야. 형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 상속. 아니, 재벌 3세 나와. 전부 다 상속이야. 중견기업, 그런 우리나라 막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 3000억짜리도 전부 다 똑같아. 상속세를 폐지를 해야지. 상속세를 폐지하면 이런 짓을 안 하지. 상속세 재원하려고 그걸 갖다가 한쪽에다가 자식들한테 밀어주려고 이게 터널 파기 되는 거 아니야. 야, 안 내고 자식회사에다가 막 윗값 몰아주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니야. 이쪽 누르고 이거 해가지고 그럼 여기 눌린 사람들 막 피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 승계 과정에서 눌린 회사는 절대 안 산다니까. 아무리 뭐가 해도 안 산다. 절대 안 산다니까. 결국은 그렇게 누르니까. 이해됐지? 해결해 줄게. 말도 좀 갖고 오고 코끼리도 좀 갖고 오고 할 수 있어. 내가 상속세 폐지해 줄게.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서 상속세를 폐지를 해야지. 그래서 정당하게 상속세 이거 폐지를 안 하면 떠난다니까. 세수가 더 거치는 게 아니라 떠나요. 그 기업의 지분들 있잖아. 그거가 세금 재원으로 흩어져가지고 나라에 이게 자본이 쌓여. 그러면 당연히 그네 언니는 좋지. 재인 형도 좋지. 나라에 돈 쌓으면 그거 다 자기 친구들도 나눠주고 막 하면 나라에 돈 쌓으면 좋지. 근데 그게 다 비효율적 자산으로 바뀌는 거야. 그냥 사회가 병드는 거라니까. 승계에 대한 그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돼. 승계에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 기질을 하는 거야. 나는 재흥은 편이라니까. 근데 내가 주필이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유튜버가 뭔가 보수에 뭔가 정신적 지주라는 사람이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업부를 엎어, 레미안 엎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양심이. 그거는 좌파랑 우파랑 다른 점이 뭐야? 뭐가 달라? 똑같네. 똑같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결해야지. 나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나와야지. 우리는 사실은 그런지 알지. 뭐 세상. 우리 뭐 그냥 지금 이거 곰팡이 나는 집에서 이렇게 옷도 없어서 난리고 있고 막. 와,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가 무슨 재흥이 형 걱정하고 상속 걱정을 해. 뭐 돈도 없는데 돈을 벌어야 뭐 상속 걱정을 하지. 난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이제 삼성 물산에 대한 전략만 짜면 되잖아. 근데 재웅이 형이 사람이 착해. 착해 보이잖아. 자기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미안한 게 있는 거야. 삼성물산에 대한. 그래서 삼성물산이 그게 딱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합병할 때도 주주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많이 했어. 좀 믿어주시라. 잘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근데 사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그때 믿어주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저 경제 있잖아. 이게 좀 저거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흐른 건데 장기로 보면 이게 회사 괜찮거든.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뭐하냐? 이제는 삼성물산은 해외 기업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가장 피투한 게 뭐야? 근원적인 삼성 문제 때문에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거야. 야, 배당을 많이 해줘봐. 배당 많이 해줘봐. 이 회사, 좋은 회사네. 주가 오를 거 아니야. 나 빨리 이거를 갖다가 상속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 뭐냐면 상속을 이게 사업가치, 자산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치로 하는 거지. 주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주주들은 이제 그러면 내가 대주주야. 너 주가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큰 회사. 못 눌러. 왜 못 눌러? 내가 눌러볼게. 나 삼성물산 사장 안 쳐줘봐. 내가 그냥 개박살 내고. 그냥 눌러. 타이밍을 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는 똑같이 잘 굴러가. 근데 지금같이 막 이런 게 뭐 우한폐렴이 떴어. 주가 어떻게 돼? 개박살 나지. 그리고 뭔가 금융위기 갔을 때 개박살 나지. 그러니까 타이밍을만 좀 잘 보면 주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면은 시기를 내가 대주주가 조율해서 합병 시기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니까. 소액주주들 반대하는 건 상관없어. 이사에 장악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타이밍을 잴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공개 매수나 합병에 대한 게 대주주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 배당 안 해주고 어? IR에서 개판 치면서 우리 회사 사지 마세요 하면서 막 눌러있는 상태에서 뭔가 금융위기까지 와. 그때 하면 되잖아. 다 타이밍 내가 조절할 수 있어 없어. 너무 꾸리네, 너무 꾸리네. 솔직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 내면 엎어서까지 막 이거 하고 막 보고서 막 올라가고 막 사인까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빼박이 돼버린 건데 애매모호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나는 그때 하는 게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다네. 경영자가 금융위기 때 하는 게 좋아. 주가 이거 할 때 쌀 때 하는 게 내가 좋다는데 내가 공개 매수도 내가 주가 쌀 때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 대주주, 정치인, 노조라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에서 소액주주, 소액주식의 주인은 빼! 그거는 빼라고. 그걸 딱 빼고 나머지가 이제 국민, 우리 모두의 것. 이쪽에 독도 같은 개념이야,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이름을 바꿔야 돼. 모두의 회사로. 나 안 쳐줘봐. 내가 잘 만들어. 마사지 내가 전문가야. 이번에 20년 했잖아. 누구 나 좀 스카우트 해줘. 내가 승계 내가 딱 해줘. 내가 딱 짜가지고 주가 개박살 내가지고 배당을 안 해줘. 배당을 해주면은 좋은 회사 돼버리잖아. 좋은 회사면 승가하는데 나쁘다니까. 그리고 세금도 많이 뛰고 영업하면서 돈 버는데 배당 또 돈 뛰고 막 세금만 또 엄청 뛰고 하잖아. 배당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문제점이었는데 물산은 이제는 깔끔한 회사.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이제 딱 했지. 미안한 부채의식도 있고 인간은 그 부채의식 그게 중요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것도 밑에 또 회사들도 좋고 이제는 미국 회사 같이 된 회사로 보면 돼. 이제 나중에 이제 재용이 형 늙었을 때 되면 이제 또 그때 또 다시 한번 봐야지 이거. 그때도 지금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저 우들 라이브에서 쌀 때 좋다 이거 이 이하 가격은 그냥 하면 그냥 사서 들어가면 된다. 지금 그리고 이게 물산이 좋아져. CMO 같이 또 올라가고 이제 뭐 수주 바이오 뭐 수주도 좀 하고 좋아져. 삼성물산은 그냥 이제는 어떤 회사 보면 종합 선물 세트야. 자 삼성 SDS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생보도 있고 생보는 별로 안 좋지. 생보는 지금 그건 또 나중에 왜 생보가 안 좋은지는 그래서 바이오도 있고 전자 바이오 뭐 성장산업에다가 또 본업도 있잖아 본업. 진짜 웃긴 건 줄 아냐? 이게 진짜 여기서 코미디인데. 그렇게 해서 레미안은 엎었어. 작년부터인가 이게 내가 조직을 다시 만든대. 주택사업부를. 아, 재작년이다. 다시 한다. 민원 어떡할 거야, 민원? 주필님! 민원 어떡할 거야, 민원?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쓰레기 같은 사업. 아파트 사업. 그걸 누가 하는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사업을. 성계 다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실 좀 더 일찍 해야 되는데 막 노이즈가 있었어. 막 정리하다가 이제 사업부 다시 조직을 정비하는 거 완전히 그 사업팀 물산 형들 또 내부 있는 사람 또 마저 한다. 그 직원들 있잖아 다 해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가가지고 다른 일 막 했거든. 자른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고 해체되가 했다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다시 이제 사업부 조직 체결해가지고 착착착 한 거야. 뇌피셜 같지? 아니 근데 이번에 반포에 그 8천억짜리 사업 규모 있는데 그거 이제 대우하고 막 그거 엄청 크거든. 강남에 이제 그 딱 아파트 딱 브랜드가 딱 들어가는 거는 아크로 리버 이런 거잖아. 대림 이런 거잖아. 딱 있으면 그거 하나가 자체 대한민국의 상징이야. 반포 거기에. 그 반포 지구 이번에 누가 수주했는지 알아? 삼성물산? 눈치가 너무 빠른데?
네가 낫다 그 주필보다 엄청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로 땄어. 오. 재작년부터 이제 조직 정비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우덜 라이브에서 했어. 삼성물산 다시 주택 사업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온 다음날 이제 갭으로 또 올랐거든. 주필 선생님 말대로 삼성물산에 좋고 제일 모직이 안 좋은데 그게 1대 0.3인가 그래. 그게 3배 정도 차이 났었어. 어쨌든 그 제일 모직이 좋단 말이야. 주주들이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무식한 거야. 삼성물산 주주들이. 그렇다고 하자고. 그래서 막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공신적인 뭔가 내부 평가 기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목소리를 낼 거 아니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결권 자문 기관 이런데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국내 그런 애들 빼고 좌파 애들 이런 거 빼고 좌파 뭐 있잖아. 막 무슨 시민단체 뭐 있어. 애들은 그냥 믿고 오케이 해외 ISS 글라이스 루이스 그리고 국내도 뭐 있어 뭐 서스틴 뭐 뭐 있어 그런 자문회사들이 걔네들 뭐라고 할게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 모직에 유리하다 다 무식해서 왜냐면 이해 저건 없잖아 어쨌든 삼성에 불리할까봐 이 형들은 이해 그건 없어 재웅 형이 그 합병 매니아거든 매년 합병 그동안은 계속 분사하고 쪼개고 분사하고 쪼개고만 했어 그래서 지금 뭐 S 어쩌고 들어가는 회사들도 다 삼성전자 사내 조직에서 이제 나간 애들이야 그동안 다 쪼갰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합병에 대한 뭔가 올라왔어 가슴 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왔어 파인애플 팬 파인애플 팬 이게 하고 싶었던 거지 제일 뭐지 삼성물산 제일 뭐지? 삼성물산. 이게 하고 싶었던 거야. 딸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네. 파인애플 애플팬은 몰라? 어? 니들이 그러고도 의결권 자문사 애들 다 반대한 거야.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의견은 다 냈어.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야? 걔네들은. 한결같이. 이거 눈 가리고 악용하는 거거든. 누가 봐도. 근데 그 상황에서 삼성물산에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그 주필 바보야? 바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통하지. 거기 댓글 봐봐. 하, 주필님. 냉철 TV랑 똑같아. 아니, 우리 형들은 인정해. 우리 형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유 하나 더. 합병의 이유가 없다. 아니, 전혀 사업부가 파인애플하고 애플펜을 왜, 펜을 왜 꽂냐고, 거기다가. 파인애플 애플판 해가지고. 어? 그걸 왜 하냐고. 이유 없음. 왜 하냐. 이유는 단 하나. 재웅 형이 그 파인애플 애플펜을 좋아하니까 내가 볼 때 경영권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게 다 망상이 되는 거야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개돼지 장사 아 도대체 그 좌파들 있잖아 사람 모아놓고 막 어? 니들이 가난한 건 누구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나라 때문 기업 때문 저 재벌들 때문 니들이 가난한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왜 안 돼? 누려 가슴이 뻥 개돼지랑 사람 무슨 상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부자 되면서. 그 노인네도 앉혀놓고 노인네들 확 해가지고, 어? 그 구독자 몇십만 명, 막 오십만 명 넘는 막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개돼지랑 사람, 무슨 차이가, 뭐가, 어? 아파트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엎었어! 지금 다시 시작하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빨리 배포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도 여기서 그쪽 라인에 붙어가지고. 지금 형, 우리 편 부자? 파인애플 애플은 최고 제일 모직 삼성 팬 최고 하면 광고라도 하나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나 지하 살래 난 그걸 소름 끼쳐도 못하겠다니까 근데 사람들 그걸 잘하고 살아 장사 중에 최고 장사는 뭔지 알아? 개돼지 장사 개돼지 장사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 네 맞습니다 한 그런 사람들한테 맞지? 다 맞지? 돈 이거 봐주고 세몰이 싸움이야 이게 조폭 시스템이 똑같거든 야 누가 세가 세 정당성 정의 다 개나 줘버려 누구 개돼지가 맞냐 게임이야 지금 이게 개돼지만 많이 모으잖아 그러면 그냥 그 많이 모은 사람 마음대로 다 흘러갈 수 있다니까 똑같아 그거 욕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보수들이 좌파 지금 그 뭐 180 그런 거 욕하는 거 아니야 왜 개돼지 장사하냐 정의로 가야지 그거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길을 가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옳은 거를 교육을 시켜줘야지 사리 분별이 되게 그 사리 분별 안 되는 사람 그 손동해가지고 사회 갈등만 맨날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삼성물산 합병 그거 정당한 거라고 다 그 할아버지들 그 어?
다 그거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알아서 잘 설명을 잘 해줘야지.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안 좋다.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래, 나는 구속 반대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지하에서 네. 나는 거 있고 뭐 방구석. 그 아저씨 이름 까고 싶은데 또 있네. 또 키보드로 이렇게 몇 대 때렸다 갑자기 또 아! 이럴 수 있으니까. 이때가 문제는 뭐야? 회사가 좋은데 주주 환원이 안 되는 게 문제였잖아. 회사도 좋은데 주주 환원까지 좋아진다. 사란 얘기는 아니야. 우리는 바닥에 싸가지고 수익이 막 나고 있는 상태고. 그걸 이게 무슨 추천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태다. 다 좋아진다. 이미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을 때는 늦었을 수도 있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빨랐을 수도 있는데 절대 추천이 아니야. 나 여기서 나오는 종목 사면 다 망했어 우리. 댓글 보면 알겠지만 냉철TV 봐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조튜브 지금 어? 다리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니까 지금 마포대교에서 맨날 고민한다고 지금 거지 돼가지고 냉철TV 믿었다가 돈 번 사람이 없어. 그런 상태다 지금 삼성전자 회사가 좋아진다고 나는 생각을 뇌피셜로. 근데 이제 망할 수밖에 없지. 아파트 8천억이나 이거 팔았는데 그 민원 어떻게 할 거냐고 민원.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사실 뭐 정치적인 건 몰라. 그 아저씨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또 괜히 또 사정이 있겠지. 뭐 나보다 훨씬 똑똑한 분인데 내가 몰라서 그랬겠어. 뭐 어쨌든 그랬다고. 결론이 뭐야? 상속세 폐지해라. 상속세 폐지하냐?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이 없는데. 상속세 폐지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삼성물산 이제 망한다. 특히 삼성물산 우 망한다.